자, 회전교차로 들어갈 겁니다. 블박차가 회전교차로 2차로, 회전 2차로 들어가요. 근데 바로 옆에 오는 차, 이 차가 회전 1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가겠습니다. 쭉 갑니다. 가는데 저 차, 나는 회전 2차로 들어가고, 상대는 회전 1차로 들어가고, 그리고 난 돌아요. 자, 여기서 쭉돌 텐데, 그런데, 어이쿠, 어떤 사고였을까요? 바로 옆에서 그냥 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요. 자, 나는 회전 2차로 들어왔고요. 상대는 회전 1차로 들어왔어요. 내가 먼저 들어왔어요. 내가 돌고 있어요. 돌고 상대는 여기서 그냥 그대로 나가려고 그런 거예요. 나는 도는데 상대가 그냥 때렸어요. 몇 대밀입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측은 80대 20을 주장한답니다. 저는 100대 0이라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먼저 들어왔고, 상대 차가 제 뒤에 있었고, 그런데, 예, 저를 못 봤을까요? 저를 무시했을까요? 저는 무관심을 생각하는데 상대 측에서는 80대 20으로 얘기한답니다. 동시 진입? 무슨 동시에 진입? 아니, 동시에 진입했다고 그러더니 옆에서 그냥 때리면 되나요? 분심이 갔대요. 100대 0입니까? 80대 20입니까? 투표 시작. 예, 투표 가치가 없어요? 네, 피영년님께서 투표하지 맙시다. 네, 투표의 의미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100대 빵, 100%입니다. 저건 뭐랑 똑같냐면요. 중앙선 있고요. 내가 2차로 가고 있는데, 1차로 뒤에서 오던 차가,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요리 나가려고 퍽! 때린 거랑 똑같아요. 저건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 아무 소용없죠.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고. 그내 뒤에 오던 차가 나퍽 때린 거랑 똑같아요. 100대 빵이죠. 보험사는 저럴 때, 차로 변경 중이야? 회전 1차로에서 회전 2차로 나가던 중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7대 3인데, 아유, 뒤에서 때려서 8대 2 해줄게. 요 따위로 얘기하는 거죠. 참나. 바로 옆에서 갑자기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100대 0이 되는데요. 판사에 따라서 회전교차로는 나가는 차들이 많어. 1차로 나가는 차들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주변을 살펴야 돼. 그래서 80대 20이라고 할 판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판사 가끔 있어요. 진짜요? 제가 들어오는 거 보고 빵! 했어요. 지금 소리는 안 들리지, 오디오는 없지만. 예. 만일 1심에서 판사 80대 20이라고 하면 항소가 또 100대 0이 힘들까요? 아니, 100대 0이 돼 있죠. 가끔 비현실적인 판사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